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어2 골프장에서 여러분들께 벙커샷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은 벙커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자. 벙커에는 특별한 스윙이 있는 게 아니다. 탈출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우리의 스윙 정도의 느낌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벙커는 나갈 수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떤 기술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지다. 그리고 의도다. 타겟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축 지나가면 그냥 그쪽으로 공은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거리를 낸다거나 뭐 붙인다거나 그러한 레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술적으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레슨 내용은 바로 그립의 압력입니다. 그립의 압력. 그립의 압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벙커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초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드레스를 한 것보다 길이가 길어지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cm를 짧게 잡고 섰는데 벙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립이 풀려버리면 쭉 채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래를 지금 한 요 정도 양만 뜨기로 약속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이 정도의 모래가 떠지기 시작하면 벙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립의 압력이 처음에 세팅이 됐으면 그대로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백스윙을 들고 칠 때 확 놔서 이렇게 손의 그립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퍼팅이건 어프로치 샷이건 이 쇼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롱게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립의 압력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샷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그립 사이에 절대 어떠한 이물질이 통과하지 않게끔, 뭐 공기든 물이든 통과하지 않는 상태로 쥐었을 때 꽉 쥐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꽉 쥐면 몸이 경직되니까 이 상태에서의 최소한 힘, 최소한 힘을 가지고 부드러워 부드럽게 쳐내는 이러한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립을 이렇게 일정하게 잡고 벙커샷을 하게 되면 몸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 앞에 소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몸을 이렇게만 돌려주면 벙커를 되게 편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칠 때 그립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뒷땅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칠 때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게 잡으면 탑핑이 난다거나 이런 미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옥 선생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늘 일관된 압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잡아서 흔들어 볼 때 이 정도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딱 놓은 상태에서 들고 부드럽게 몸만 돌리면 그냥 모래를 내가 언제 떴지?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요. 왜? 이미 내가 셋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모래를 조금만 뜨겠다고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립의 압력만 점검을 하세요. 압력만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냥 의지가 앞으로 쳐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의지를 쓰게 되면 몸이 좌절로 써지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립의 압력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 돌리는 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손으로 보내도 돼요. 딱 그립의 압력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보내도 충분히 벙커는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립의 압력,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래의 양을 뜨거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페어웨이의 양을 뜬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든 그립은 일정하게 스윙을 하는 동안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퍼팅이건 샷이건 벙커에서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